뭐 도와줘? 나 봐.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데 손이 없어서. 당신 뭐야, 미쳤어? 인사. 뭐? 반가워서. 평행세계에서 막힌 얼굴이군. 자네 혹시 문과인가? 아, 뭐지? 이 반만 미친 새끼는. 아, 아, 아.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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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 팔. 이거 다이아몬드거든. 아, 그게 다이아몬드야? 그게 다이아면 난 다이애나 비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구입 전은 내 추후에 물어보지. 얼마나 내어줄 수 있겠나? 상품이긴 한데 보증서도 없고 그 이 정도 다이아는 혹시 모를 의연 부담도 있고. 경찰이세요? 예. 다른 신분도 밝히게. 다이애나 비. 이거 완전 꽝이네. 다음 기회도 없는 우스꽝. 난 자네를 25년 동안 그리워하고. 조용히 안 해? 내 말을 막아도 참수야. 너 완전 재수야. 가서 쓰던 글이나 맞았어. 나 아직 미혼이야. 이건 또 무슨 전개야? 직계 가족이 없단 뜻이지. 해서 내가 방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 내가 자네를 내 황후로 맞이하겠다. 뭐? 방금 전에가 그 이유가 됐어. 이 세계에 내가 발이 묶일 이유. 뭐지? 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이제 다 미친 이 새끼는. 어디 갔다 왔어? 나의 세계에. 구라치지 말고. 그럼 지금 같이 가도 좋고. 어딜 같이 가? 같이 가자. 나의 세계로. 너 이번에도 뻥이면 죽는다. 어디로 가면 돼? 자네 차로는 못 가. 이 줄 꽉 잡아. 자네 내가 잡을 테니까. 헤어야. 근이 되는 즉시 10보 밖으로 물러난다.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거봐. 내 말이 다 맞지. 내가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물어봐.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깜짝이야. 아닌데? 해봤는데? 언제 해봤는지 맞춰볼까? 맞춰봐. 지금. 이렇게 했어야 했나? 내가 방금 뭘 증명했는지도 맞춰봐. 연애해본 거? 아님 지금 연애하는 거? 궁금한 게 꽤 많았던데. 맞다, 고총리도 검색해봤던데. 그냥 그 최연소 여자 총리라길래 신기해서. 내가 신기해서 그냥 봤어. 그냥. 왜? 뭐 찔려? 금요일마다 보는 사이야. 아이유냐? 여기 데이트 코스인데 저쪽에서 많이 왔었나 봐. 안 와봤을 리 있나? 그럴 줄 알았어. 누구랑 왔는데? 국토부 장관, 차관, 서기관들, 서울시장, 과장. 먹자. 술, 별, 물, 닭. 질투. 더없이 완벽하네. 저 분위기 뭐야? 있는데? 비밀? 이건 장르가 뭐지? 놓고? 첩보? 이 장르 멜로거든?
홍대나 건대 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둘 다 대학교야. 가깝진 않지. 누가 얘기했어? 정탈 경유하는 무슨 사이인가? 홍대에서 건대 사이? 먼 사이다. 근데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왜 편 들어? 무슨 편을 들어? 근데 이게 무슨 대화야? 모르면 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심정을 모르면서 형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됐고 다시 일상해. 나 지금 마음의 위안이 필요해서 자네 손잡을 거야. 이건 생략해. 우린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나 자네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자네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난 어떡해. 뭐 한 거야? 내 말 막은 거야? 내 말을 막은 거야.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넘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한제국법은 그리... 법 앞에선 도리가 없네. 명색이 공무원이라. 잠수 좀 끊어볼랬더니. 해보시든가. 야, 이거... 나한테 야, 너 이거 저거라고 해도 참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죽는다 진짜. 8분 40초 나는 곧장 내려왔어. 잠복 가는 길이야. 얼굴 봤으니 가볼게. 간다. 이런 일상도 잠시일 거란 슬픔 예감도 들었었는데 나는 나를 선택한 나의 운명을 사랑하기로 한다. 사랑해. 나 아직 앞에 말해서 못 나왔어. 정태열. 나도. 그게 무슨 청혼이야. 나한테 황후가 되어주겠냐고 물었어? 하라고 우겼지? 그래서 답은 뭔데? 할 건가? 난 그냥 오늘만 살기로 했어. 오늘만 일상처럼, 오늘만 파란으로. 그러자. 보통 이럴 땐 영원을 약속하던데. 우린 오늘만 살자고. 응. 내일은 없어. 그래서 난 오늘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손잡은 거야. 오늘만 사니까. 맛있어? 맛있다. 아, 좋다. 이런 일상. 이거 먹고 우리 무단 외출하자. 여기요. 여기 정태로 환자가. 많이 먹어. 무단 외출할 생각 말고. 무단 외출하자. 여기요. 오늘만. 마지막 인사만. 명예롭게 돌아와서 금방 갈게. 온다고? 기다려줄 건가? 또 보자, 이곤. 자네 나한테 딱 두 가지만 해줘. 오지 말란 말 하지 말아줘. 가지 말란 말 하지 말아줘. 난 때때로 가야 하고 가면 서둘러 돌아오고 싶어. 둘 중 뭐든 자네가 그 말을 하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부디 지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말해놓고 보니 나 참 형편없는 남자네. 그래.
그렇지. 가야 한다는 얘기면 하지 말라고. 나 당신 안 보낼 건데. 자네가 잡으면 난 갈 수가 없어. 돌아오겠다고 말해. 열 번째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겠다고. 열한 번째야. 이름을 잡고 그 문이 닫히더라도 온 우주의 문을 다 열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해. 열두 번째야. 우주의 문을 열게. 그리고 자네에게 꼭 돌아올게. 자네 잘 있었어? 나 기다렸고. 다행이다. 좀 무서웠거든. 혹시 자네가 내가 오지 않길 바랄 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꽃도 한 송이 안 줬더라고. 그래서 우주를 건너서 왔지. 되는 거구나. 나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